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첩을 두는, 그리고 그 첩을 끊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예. 그리고는 결국에는 진리 끌려다니다가 예배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남들 시선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 바로 그렇게 그 길을 떠나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인의 발걸음을 옮기고 가는데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라. 예, 바로 기브아라는 곳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밤이 돼서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아무 집이나 묵어야 돼요. 묵고 그 다음날 떠나면 딱 시간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노인 하나가. 근데 이 노인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자손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떠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잠시 정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인이 나그네의 서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자리에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 사람이 18절에 그가 그 얘기를 대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거룩한 척만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레위인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만해요. 첩을 도망친 첩을 데리러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다 얘기는 싹 빠지죠. 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척.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야 된다.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에게. 노인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레위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앉지 마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래서 길거리에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 먹을 것도 다 줄 테니까 자라.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예. 그 집에 갔는데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네, 끌어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의 관계, 예? 강간 뭐 이 모든 죄를 다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조차도 첩을 두니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세상을 원망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생각해야 돼요. 근데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망령된 일이고 이거 악한 것이다 라고 이 노인은 오히려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지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이 노인은 죄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항상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절에는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렇죠? 오히려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해주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오히려 이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고 너희가 이런 죄를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제대로 가르쳤어야 돼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서. 근데 죄와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을 내준 거예요. 사람을 내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죄를 지라고 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모든 능력을 다 당하고 그 첩에 이제 그 문 앞까지 올 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죽은 거예요. 예.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아니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야,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뭐 이렇게 부축이나 뭐 이런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참 이 사람이 덜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악한 세상이 오면 무정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어리에 나누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아니 레위인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마 양이나 소의 각을 떠본 사람이겠죠. 제사 때문에. 근데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두 지파에게 보내요. 왜요? 그 죄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원에 말하자. 열두 지파를 보내니까 열두 지파가 정말 뭐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익스트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원한을 갚고자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쑥대밭으로. 뭐 이런 거랑 같아요. 뭐 자기의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그냥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사사를 찾아갔어야 돼요. 사사에게 자기의 당한 일을 고해서 사사가 법적으로 처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을 처리하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두 지파가 싸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솔직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원한을 갚으려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이 여인을 내어주고 타협한 사람이 자기예요. 처음부터 첩을 둔 것부터가 문제고 첩을 데려온 거가 문제고 그렇죠? 예? 제가 타협하면서 첩을 내준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회개는 전혀 없이 그냥 복수의 눈이 멀어서 온 나라를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은 없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있는지는 없는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 복수를 하려고 모든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깨어있어서 경건한 척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이 죄를 돌아볼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맞서 싸우고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칠 것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내가 회개할 것을 찾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